자, 오늘 성령과 육신의 차이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성령을 모르니까, 그죠? 네.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 아이들의 마음이 자꾸자꾸 열려서, 저희들의 진심을 알고, 천안의 하늘소망 교회가 소중한 걸 알고, 저 중에 많은 아이들이 주님께 접붙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과 육신의 차이, 우리 계속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성령은 우리 아이들 모를 테니까. 성령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라는 성령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오세요.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을. 네, 육신은 우리 이 몸뚱아리 말이에요, 몸뚱아리. 자, 오늘 성령과 육신의 차이. 첫 번째,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고 육체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한다를 봤죠. 두 번째는요, 성령은 하늘에서 오셨고, 육신은 땅에서 왔다. 그렇죠? 예, 우리 몸뚱아리는 흙으로 빚었죠, 흙으로. 우리 아이들이 알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 우리 안에 우리 각자의 영을 불어넣으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영 안에 있고요. 우리 성도들 영 안에 있고, 불신자들 안에는 없습니다. 악령은요, 귀신을 말하죠. 악령은 육신에 거한다. 예, 육신에 거한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예,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제목. 성령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이죠? 육신은 땅을 바라보게 한다. 예, 땅이요. 예,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을 쫓는 삶은 평안이고, 육신을 쫓는 삶은 분쟁과 시기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봤죠? 일곱 번째는요. 여덟 번째는 성령은 거룩하게 하고, 육신은 부정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한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 곁에 가면 나도 더러워져요. 나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릴지라도 자꾸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행위를 추구하게 되면 그분과는 거리를 둬야 되고, 교회는 훈계하고 권면하다가 제명시켜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추방시키는 이유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길 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홉 번째 볼까요? 성령과 육신의 차이. 아홉 번째, 성령은 영원하시고 육체는 풀과 같다. 성령은 영원하시고 육체는 풀과 같다. 제가 성령과 육신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자, 성령을 쫓을 것이냐 있잖아요. 우리 영이 우리의 본질이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거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우리 안에 영,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 본질된 존재가 성령을 쫓을 것이냐, 육체를 쫓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지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성도가 성령을 쫓을 것이냐, 육신을 쫓을 것이냐. 사도 바울은 육신을 쫓지 말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네. 성도가 육신을 쫓을 수 있고, 사단이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미혹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는데,
이제 많은 가짜 목회자들은 한번 예수만 믿으면 끝났다 라고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가짜들이죠, 가짜들. 자, 그래서 오늘 소제목 아홉 번째, 성령은 영원하시고 육체는 풀과 같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300, 그나저나 어디 중학교예요? 주정중학교입니다. 아, 그 경남 안호수비라는 데 있는 거? 네.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게 다 다르냐? 신기하다. 제 머리 멋지죠? 스타일은 안 달라요. 저도요. 변신했어요. 너희 두 아이는 잘 살겠다. 어? 영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결과를 떠나서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부러운 애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에요. 부러운 애들이 발표 잘하는 사람, 선생님한테 질문을 잘하는 사람. 왜냐면요, 저는 질문 하나 하려면은 한 시간 내내 고민해야 돼. 할까 말까 하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손들면 애들이 눈치, 나한테 눈치 주지 않을까? 한 시간 내내 고민해. 근데 바로 얘기해, 바로 미쳐. 유난히 얘가 튀네. 네, 유난히 튀네. 네, 그렇지만, 네, 말씀 전할 때는 좀 조용해 주세요. 자, 우리 14절 찾았어요, 14절? 14절? 여기 이제 검은 태 한 개 읽어주세요, 검은 태. 예, 네, 검은 태.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하물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겠느냐.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성령께서는 영원하시대, 영원하시대. 그러니까 육체를 쫓을 거예요, 성령을 쫓을 거예요? 어? 육체를 쫓을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육체를 쫓을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쫓을 것이냐? 이 양단 간에 누구를 쫓을 것이냐를 계속 말하는 사람. 성령을 쫓아야 된다라고, 성령을 쫓아내면 죽는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목사를 만나요. 그럼 그걸 얘기 안 하면요. 그거를 계속 강조하자는 목사는 누구예요? 가짜지, 뭐, 가짜. 비스무리한 목사, 비스무리한 목사. 괴짜 목사지, 뭐, 괴짜 목사. 왜 여러분들? 우리는요, 삶 가운데 육체를 쫓을 것이냐, 그쵸? 세상 정욕을 따라 쫓을 것이냐,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냐. 이게요, 항상 갈림길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주로 설교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사이비지 뭐, 사이비 뭐, 간판만 교육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얘기 안 하게 되면, 그거를 얘기 안 하게 되면요, 그거를 얘기 안 하게 되면 세상에, 세상 때를 때가 묻고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허허 행복하다, 와 목사님 설교 끝내주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죠?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설교한다. 최소예요, 최소.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 이거 편한 거지, 편한 거지. 막 찔려야 돼. 괴로워. 어떡하지? 야, 내가 뇌물 받고 있는데,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 설교, 따끔해.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는데, 그죠?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는,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다. 늘 이렇게 순간순간 찔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목사다. 세상에서 빌어먹더라도 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노숙자로 살더라도 그다음 가는 게 나아. 자존심 지키고, 세상 정욕에 물들어 살, 세상 정욕을 위해서 한 달에 300을 벌건 500을 벌건 1000만 원을 뭐 할 건데. 아니, 그냥 150을 벌고 조금 가난한 게 나아. 조금 가난한 게 나아. 그래서 조금 가난해서 아이들 챙기고 주변 영혼들 챙기고 그게 나아.
배불리 먹여봤자, 배불리 먹여봤자, 이제 여러분들, 따끈따끈하게 재우긴 재워야지. 제가 말하는 건, 과하게 먹여봤자, 과하게 보호해봤자, 여러분들, 그 시간에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형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그리고 찾아가고, 자, 우리 성령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103편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103편 우리 13절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 이거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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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잖아요. 계속 무슨 기록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의 책이에요. 당신을 높이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있잖아요. 갈망의 발걸음이 성경책이에요. 이는 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뭐라고요? 우리가 흙으로 빚은 걸 기억하시니로다. 우리를 흙으로 빚어, 우리를 흙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원래 어디서 왔어요? 흙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당신과 교제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의 원 근본은 흙이다. 자, 볼까요? 인생은 그래서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인생은 그날이, 그날은 뭘 말해요, 여러분들? 육신의 날이에요, 육신의 날.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은 육신에 주목하고 있다. 자, 그날이 육체가 풀과 같대, 육체가. 인생은 근본이 흙인데 그 육신이 풀과 같아. 그러니까 잠깐 있다 사라진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20대 막 10대, 20대 이렇게 30대 초반까지 진짜 멋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못나서도 여러분들 젊을 때 사진 보면요. 10대 있잖아요. 17, 18, 19, 20, 21, 22, 27, 28, 30, 31, 30대 초반까지 있잖아요. 영화로 와. 얼마나 이쁜지 몰라. 멋있는지 몰라. 근데 뭐라고요? 꽃과 같대, 꽃과. 꽃은요. 아무리 길어봤자 한 달 외면 다 떨어져. 성령은 영원하고요. 육신은 때가 되면 죽어요. 의미가 없다. 자, 우리 소제목 열 번째 성령과 육신의 차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 자, 소제목 열 번째입니다. 성령은 성도를 이기게 하시고 육체는 성도를 망하게 한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네. 지금 환희 뒤쪽에 그 아까 들어오분 계시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신경을 자매님들이. 네,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니까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들어오시면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자, 우리 계시록 3장 1절부터 자, 우리 호영이. 사내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받았으나 죽은 자다. 너는 일깨워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죽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몇이 있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가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임용도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은 이제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보면은 사실은 신구약 전체를 약축한 거예요. 성경을 있잖아요. 성경을 가장 작게 줄여라 그러면요, 그냥 이 계시록에 일곱 교회 얘기를 딱 꺼내면 돼요. 그만큼 있잖아요. 이 일곱 교회 안에 우리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써 있어요. 자, 사도교회는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교회인데, 자,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 일꾼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명,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일곱 명 성령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예수님이죠.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학교도 아니고 어떤 교단도 아니고 어떤 신학자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칼빈도 아니고 루터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주목해야 돼. 말씀에. 왜냐면요, 내 영혼이 걸렸기 때문에 누구를 따를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을 따라야 돼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성경에 사대교회의 일꾼이 거듭나지 않았을까? 거듭나지 않은 자를 한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 않겠죠, 그쵸? 근데요, 하나님께 속한 일꾼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영적으로 현시점에 너는 죽은 자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한테 너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칼빈주의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쵸? 이단이 어떻게 사역자한테 넌 죽었어? 말이 안 되지, 말이. 그냥 끝없이 격려만 해야지. 왜요? 한 번군이 구원이니까.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어? 이 사대교회 사자에게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이 이단이잖아요, 이단.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단 아니잖아요, 그쵸? 너는 네가 믿니? 한 교회 일꾼이니? 그러면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바로 세우라 이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네 삶이 왜 그 모양이냐? 네 삶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뭘 받아요? 복음이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귀하라. 뜯어 고치래. 지금 잘못된 네 삶을 뜯어 고쳐라. 너는 지금 잘못된 길 속에 있다. 잘못된 길가에 있다. 만일 거듭났고 하나님의 한 교회의 일꾼인 네가 일깨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있잖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도적같이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해요? 깜짝 놀라지. 여러분들, 내가 도적이 될 걸 준비 안 해가지고 현관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도적이 들어왔어. 훔쳐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막 칼을 들이대고 강도짓 같게 하려고 해. 통장 다 넣어놓고 카드 다 넣어놓으래. 그리고 막 찔러요. 그럼 여러분들, 간단한 일이 벌어져요. 더러는 심각한 봉변까지 당해요. 봉변을 당하지. 마찬가지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이 도적같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셨잖아요. 그럼 심판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너는 지금 죽어 있지만 네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명명이 내게 있어 네 교회에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니, 일꾼은 죽었다 그러고 이 교회에 몇 명만 합당하다 그러고, 근데 그들이 왜 그렇대요? 흰 옷을 입고 있대. 흰 옷은 뭘까요?
하얀 색깔은요, 거룩을 말해요, 거룩.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그렇다고 뭐 완벽한 노. 그저 있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이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저 피 터지게 싸우는 거다. 자, 그런데요, 5절이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사대교회 책임자에게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잖아요. 일침을. 여러분들 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야단을 칠 때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기라고? 왜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 큰 걸림돌을 만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내가 쓴소리하고 내가 일침을 가하는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은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이길 거라는 거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가 아니라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우지 않는다는 건 지워지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면서 있잖아요. 6절에 이기는 방법이 나와요. 이기는 방법.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들으래요. 성령의 일침을 듣고 성령께서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라. 이거 책망하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믿어도 지워질 수 있다. 믿어도. 믿어도 그 나라 못 갈 수 있다. 경고하잖아. 경고. 어디 뜯어먹었나 이거를? 3장은 뜯어먹었나? 신학자들이 뜯어먹었나? 그럼 또 변명할 건가? 사대교회 사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또 그렇게 변명할 건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만약 칼빈주의자들이 저랑 이 신학적 토론을 하겠다면 제가 나갈 겁니다. 제가 나가서 뭐 본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무릎 꿇리고 싶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꺼낼까요? 기도하면서 저는 제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겨야 되는데. 자, 계속 볼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겨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 이겨요. 성령과 연합해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요, 전적으로 성령과 연합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양심이 더러워져서, 양심이 퇴색돼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참된 목회자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있잖아요. 서로 있잖아요. 이게 안 맞아. 안 맞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 앉아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왜요, 여러분들? 향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1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듣는 게 힘들잖아요. 자,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내가 지금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온전히 쫓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귀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참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귀신이요. 나랑 하나가 돼가지고 내 귀를 막고 눈을 가렸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게 힘들지. 자, 우리 2장 11절입니다. 우리 재용씨요. 재용씨.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영혼을 대적해서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억제해라.
그러니까 저는 성령은 우리를 이기게 하지만, 우리를 생명길로,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이기게 하지만, 육체는, 육신은요, 우리 영혼을 대적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망치고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육체 정욕을 억제하래, 억제하래, 억제하래.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경고.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 소제목 11번째입니다. 우리 성령과 육신의 차이. 11번째입니다. 성령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육체는 어린아이로 머물게 한다. 성령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예, 장성한 분량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까지를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입니다. 육체는 어린아이로 머물게 한다. 에베소서 우리 4장 우리 11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볼까요? 그가 혹은 우리 예수님이죠? 그가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혹은 어떤 성도는 선지자로, 혹은 어떤 성도는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어떤 성도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또 그럴 수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는구나. 맞아요. 맞는데요. 맞는데. 큰 틀에서 그래요. 큰 틀에서. 근데 있잖아요. 좁은 각도로 들어가면 그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성령께서 각 교회에 영적 그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성령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는 성도를, 이런 직분자를 세우는 건 성도를 온전케 한대, 온전케. 그러니까 나팔수 목사가 지금 이 교회 목사로 있는 것도 우리 민규를 온전케 하고, 우리 선양이를 온전케 하고, 우리 장이를 온전케 하고. 온전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온전한 게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 닮아가도록 저를 직분자로 세운 거예요. 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뭐라고요?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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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 그러죠? 어떤 사람은? 봉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목사 자체가 봉사, 여러분들. 목사직을 수행하는 자체가 봉사예요, 봉사. 그 신봉사가 아니라, 신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런 있잖아요. 사도, 선지자, 뭐 지금은 뭐 사도가 없지만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도 있죠. 목사와 교사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한다. 이런 직분들이.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제가 이 구절을 왜 찾았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거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2000년 전 당시로 보면 사도, 선지자, 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세우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그런데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런 직분자를 세움으로 있잖아요. 교회를,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도 하나하나를 세우려고 성령께서 이런 직분자를 돕다 이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를 이끄신다. 그래서 성령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한다. 5장 우리 11절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우리 사역자들이 할 말은 많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게 둔화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때가 오래됐다는 것은 너희가 신앙생활을 이제 꽤 했는데 너희가 마땅히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제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누군가를 가르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초보가 뭔지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가 뭔지를 다시 교육받아야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문제가 생긴 거야. 다시 말했잖아. 다시 기초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잘하지 않는 거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식물은요. 장성한 자의 것이야. 그리스도의 신부의 것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거듭난 이후로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여전히 있잖아요. 엄마 젖밭이 어?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젖먹는 어린아이들이 뭐 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지 뭐. 어? 영적으로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초보에 머물러 있다. 성장하지 못하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신앙 얘기하면서 어리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오, 참 희한하죠. 그렇죠? 때가 오래됐는데 때가 믿은 지가 꽤 됐는데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꾸 걸어가야 돼. 어? 자꾸 걸어가야 돼. 자꾸 어? 이 신앙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돼.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면요. 귀신한테 공격당하고 몰매 맞고 어? 침내에 빠지고 난리가 아니야. 벗어나야 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한대. 지각을. 이게 있잖아요. 헬라어 단어로 감각으로 되어 있어요. 감각이요. 감각. 저희는 감각을 사용한대. 감각. 감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래요. 감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대요. 야, 이게 뭘까요? 이 감각이 뭘까? 이 감각이. 단언컨대 성령과 연합된 감각이에요. 성령과. 성령이 주시는, 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영적 감각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영적 감각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게 있잖아요. 성령과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영적 감각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는 거야. 어? 말씀을 깨닫는 거야. 이 영적 감각이 한마디로 있잖아요. 더듬이 이게 생겨야 되는데 성령에 주시는 영적 감각을 사용해야 선악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선악을. 무슨 얘기냐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지 아닌지 어? 이 길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자, 우리 3장, 우리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고린도 교회한테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 대부분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었다.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가 나 바울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방언의 은사가 잘 터졌을까? 잘 터지지 않았겠지. 이해되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대부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 가운데 하나님 방언을 그렇게 허락했을까요? 착각은 자유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뭐라고요?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에 치우쳐 있다. 이건 무슨 뭘 말할까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른 아이지만 사대교회처럼,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고린도 교회랑 똑같네, 똑같아. 사대교회의 책임자도 병들고 몇 명만 흰옷을 입고 훗날 흰옷을 입고 나와 천국을 거닐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나머지는요? 아니, 교회 책임자가 병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병들었겠어.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한테? 너희가 아직도 육신의 정욕에 속한 자로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 이거예요. 그럼 뭐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이 그 나라 못 간다니. 대부분이 그 나라 못 간다니. 여러분들 성도가 육신에 속했는데 그 나라 갑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기와 분쟁은요 그 나라 가지 못하는 자들의 향기입니다. 냄새나는 향기야. 안 좋은 향기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떻게 전도하는데요? 천안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저 장경동 목사님 따르거든요. 잘했죠? 장경동 목사. 그나저나 저 정강한 목사님도 따르거든요. 문제 없죠? 그래서 제가 문제 있죠. 아니요, 아니요. 뭐, 목사님들은 저는 저대로 하여튼 대략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을. 사람을. 이게 성령과 온전히 연합한 목회자를 따르면 사람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목회자를 따르는 건요, 그 목사를 따르는 거야. 진짜라니까. 야, 이 영적 실체가 확 열리면은 그냥, 우리 영안이 열리면은 다 보일 텐데, 그냥. 다 보일 텐데. 광화문에 시꺼먼 옷 입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걸 알 텐데, 그냥. 시꺼먼. 제가 저 처음 교회 나간 목사님이 어릴 때, 이제, 당신 아버님이 목사였는데, 그렇게 교회 누군가가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있잖아요. 새벽 예배를 갔는데, 어머!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새까만 옷을 입고 있대.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그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이 순수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정광한 목사님이 시꺼먼 옷을 입고 있는지 하얀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근데 꼭 봐야 되나? 자, 이게 있잖아요. 3절에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요?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육체는 육신은 어린아이로 머물게 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데 방언은 잘 터졌다? 아니라니까. 자, 오늘 12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제목 12번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설교의 마지막,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3절입니다. 304페이지 304페이지 우리 3장 3절. 너희가, 우리 여기 맨 끝에 우리 학생인 거죠?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부터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근데 왜 이렇게 느끼하지? 그다음 제가 읽을게요. 그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친다는 거군요. 성령의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건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멸망의 자식이. 자,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갈라디아서 우리 4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도 성령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고 육체의 종노릇하고 육체와 하나 된 자. 여러분들, 육체와 하나 된 게 뭐예요? 멸망의 자식이지 뭐. 다시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건,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걸 뭘 말하냐면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들? 뭘 말할까요? 겉사람 있잖아요. 겉사람이 추구하는 건 세상이잖아요. 그죠? 세상? 세상을 추구하는 자로 끝난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이 전부인 삶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불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불신, 불신. 왜냐? 육체를 쫓는 삶은 불신이고 저주의 삶 자체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늘 어차여 다시.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안다는 건요, 자녀가 됐다는 거야. 근데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이 천한 초등학문. 다시 말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다시 율법으로. 복음도 필요 없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거듭난 성도인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는데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율법을 지킨다라면, 여러분, 그래서 제7일 안식교 있잖아요. 제7일 안식일 교회,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교회 있잖아요. 그죠? 어? 제7일 안식일 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잘못된 거야. 다시 있잖아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율법을 따라가면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위에 온전한 아가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죽음으로 구약의 율법 위에 아가페를 덮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구약에 있잖아요. 이런 뭐 월삭, 뭐 무교절, 나팔절, 뭐 지금 뭐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면서 뭐 나팔절이 어떻고 뭐 오순절이 어떻고 뭐 무교절이 어떻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구약의 절기에 집중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죽으셨겠어요? 구약의 절기를 왜 논하니? 왜 논해? 왜? 뭐 안식년이 어떻고 불임절이 어떻고 뭐 주전절이 어떻고 뭐 많은 뭐 희년이 어떻고 많은 절기가 있는데 뭘 그런 걸 신경을 써? 그렇게 구약의 율법의 종로로 타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는데 이것이 헛된다는 뭘 말할까요? 너희가 육체로 성녀로 새겼다가 육체로 한마디로 있잖아요. 한마디로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다시 종로로 타려고 너희가 멸망의 길을 간다 이거예요. 이런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더러 있잖아요. 더러 많은 사이비 교회들이 이런 걸 지켜요. 또 어떤 사역자는 뭐 독주를 마신대요. 구약의 절기를 따라서 뭐 독주를 마신대요. 독주를. 정말 왜 그러고 살아, 정말. 근데 있잖아요. 그럼 왜 속느냐? 이 다른 아닌데요. 더러 있잖아요. 그런 가짜 사역자들이 예언을 하거든요. 예언을. 그렇게 이 사단의 역사에 사람들이 눈이 멀어, 눈이. 응? 예언을 하고, 뭐 방언 통변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거기 왜 이렇게 속는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성령과 육신의 차이를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시작한 성도가 사단의 주인인 육체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감사합니다. 성녀로 시작했다가 멸망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경고합니다. 성령을 따르라고요.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것이나 사탄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라고 강조합니다. 끝 시간까지 성령과 연합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